한국 취미 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신문의 그 사설 내용 중에서 기가 막힌 그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안부 할머니들을 등친 윤미향이 국회에서 벌이는 어이없는 소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총선에 정신이 없는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발신하는 사람이 바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하나같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믿기 아주 어려운 소동들이다. 윤 의원은 1일, 그러니까 1일이니까 한 3일 전이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군에 의한 뭐 베트남 민간인 피해 사건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60년 전, 베트남에 파병이 됐던 우리 국군의 성폭력 학살 문제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런 피해 여부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단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베트남과 참전 단체들은 아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모욕하는 그윤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또 반발했다. 그 며칠 전윤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친북 인사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그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이 다시 남침해도 좋다는 것 아닌가? 윤 의원은 이런 황당한 발언을 제재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도 발언하기까지도 했다. 그윤 의원은 지난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고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간도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도 또 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줄여서 정의연이라고 하죠. 그 정의연 이사장 시절 이안부 피해자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윤 의원이 이안부 후원금을 자신의 그 요가, 강습비 및뭐 마사지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는 등 8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이 됐다. 그 이안부 운동을 해온 공로로 금배지를 달았는데 사실은 그 이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 윤 의원은 이안부 매출 발언을 했던 유석춘 전 교수가 지난달 말일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삶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또 반발했다. 그윤 씨가 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2020년 민주당 그 이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 국회에 입성한 그가 지금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심각하고 파렴치한 재질로 볼 때에는 그 대법원의 법률심을 기다리지 말고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그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 보통 사람의 양심이라면 윤 의원 자신이 스스로 사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지키며 그 민의의 전당을 무대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욕보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는 계속할 것이다. 세상에 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윤미향 씨를 북한으로 보내는 건또 어떻습니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만 한번 살아보라고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철면피하고 아주 재질이 이렇게 나쁜데도 아직까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이 대한민국 법이 완전히 그냥 법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한 자에게는 법이 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강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